네, 안녕하세요. 5월 16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소발이 욥에게 막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뭐 틀렸다는 거냐? 하나님이 너보다 너의 지혜나 너의 정의보다 낫다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막 면박을 주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욥이 거기에 대항하여 또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길게 욥이 거기 막 소발의 이야기에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아주 촌철살인의 명대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2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들만 사람인 채 하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고 말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욥의 그 항변하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잘 담은 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네만 사람이다 그래. 야, 니네만 지혜다. 니네 안에 지혜가 다 있구나. 너네 죽으면 지혜도 그냥 다 죽겠구나.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면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네 잘났다. 너네만 사람이다. 아주. 니네 말이 다 맞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욥이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항변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속상한지, 또 얼마나 억울할지 막 느껴지면서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죠. 너네만 사람인 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SNS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SNS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에 댓글 쓸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와, 정말 사람들이 나만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했다라고 뭐 이렇게 TV나 미디어에 뭐 요만큼만 잘못했다고 나오면 온갖 기자들은 그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자극적으로 쏟아내고 그걸 본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성으로 그냥 수용해서 막 쫓아가가지고 야, 너 잘못했다며! 너 아주 욕먹을 짓 했다며! 막 댓글에 융단 폭격을 날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 뭐랄까, 이건 좀 너무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막 악플 달린,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댓글을 이렇게 달린 모습을 쭉 보면은, 이 사람들 다 하나님 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자예요. 내가 법을 아는데, 내가 정의를 아는데, 너는 너무 잘못했어. 너는 천벌 받아봤다니. 막 너무너무 그 사람을 인신 공격하는 그런 악플들을 써가면서, 그런데 뭐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뭐. 라고 하는 그런 알량한 정의감으로 감싸고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사회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나름 연구한 책이 한권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일본의 안도 슌스케라고 하는 분이 쓴 정의감 중독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알량한 정의감에 불타서 타인들을 공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실은 그 속에 잘 살펴보면 진짜 정의를 넘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우울감, 분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투영해가지고 공격 무기로 쓰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건 정의로운 말을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점점 사회가 병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정의감 중독 사회 굉장히 좀 우리가 최근에 많이 생각해 봐야 할 책이니까 꼭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엘리바스 소발 그리고 뭐 그런 친구들이 다이 정의감 중독에 빠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굉장히 좀 날것의 이야기를 하니까 옳다구나 잘 됐구나 하고서 정말 욥을 위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욥을 통해서 자기의 정의로움을, 자기의 지혜로움을, 자기의 정당함을, 옳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그런 마음들, 그런 이 친구들의 마음들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정답으로 둘러싸여 있는 책입니다. 욥기 1장에서 이런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욥만큼 정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 그만큼 깨끗한 자가 없다. 라고 정답을 꽝 찍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42장에, 맨 마지막 장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옳았다. 그리고 너희 세 친구들은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정답을 꽝 내려주시죠. 왜 저희 어렸을 때 전과라고 하는 그 기억나세요?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에 정답을 고스란히 써놓은 전과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막 동화전과 막 이런 거요.
저희가 아무리 교과서에 최선을 다한 풀이를 적고 최선을 다하고 머리를 굴리고 막 애를 써가지고 정답을 적었어도, 아무리 내 생각에 옳게 적었어도 전과에 적혀있는 정답과 다르면 오답이라고 저희는 체크를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 있는 문제의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지금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정답을 내렸어. 욥은 오라. 그래서 너희 친구들이 막 아무리 옳게 애쓰는 그 말들도 다 오답이야 라고 꽉그못 박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숱하게 내뱉는 내가 옳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맞으니까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거야. 너는 틀렸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을 만한 그런 자격이 돼. 나는 말할 만한 자격이 돼. 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욥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그럴까? 진짜 네 말만 맞을까? 정말 모든 상황이 네가 생각할 때 정말 너만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우리를 뜨끔하게 만드는 성경이 바로 욥기라는 성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장 인생의 어떤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사자성어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뭐 굳이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복과 복이 복인 줄도 확신할 수 없고, 화가 화인 줄도 확신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복과 화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의 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내가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선이야. 저건 악이야. 내가 선 쪽이라면 악을 비방할 수 있어. 맘대로 찍어누를 수 있어. 패자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섣부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오로지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존재는 그 주관은 나한테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정의를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 대다수가 어떤 큰 불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게 될 때도 있고, 약자가 강자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의를 외쳐야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외치는 정의가 잘 살펴보면, 그 안을 잘 뒤져보면 그 안에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 숨어 있을 때가 종종 있지는 않은가, 잘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감 중독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참된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정의에 중독되어서 그 맛에 취해서 정의를 막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타인이 받게 될 상처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맞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욥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만 사람인 채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삶인지 함께 고민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